영화와 드라마, 소설, 동화 등 명작 속에서 법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신법판 해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오늘은 2020년에 공개된 큰 화제를 모았던 인간 수업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소재였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인간 수업이라는 요 내용은 모범생 또는 우등생인 고등학생 주인공들이 같은 반 친구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파격적인 소재로 사회적인 논란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후에는 해당 그 콘텐츠 사이트에서 오늘의 탑10 전 세계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이 드라마는 폭력성이 강하고 범죄를 미화하기도 하고 또 모방 범죄를 야기할 그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동시에 기존 방송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소재를 다루면서 로맨스를 배제하는 등 하이틴 장르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주요 등장인물을 맡은 배우들이 굉장히 열연을 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몰입감 있는 전개하고 메타포의 적절한 활용 같은 연출 등으로 해외를 포함해서 각종 매체들의 호평을 받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네.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공개합니다. 네, 주인공 오지수가 하교 후에 불법 사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하철에 있는 그 물품 네. 보관함에서 갑자기 이제 핸드폰을 다 꺼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인간 수업의 주인공 오지수라는 역할은 또 학교 안에서는 존재감 없는 조용하고 맞아요. 성실한 모범생으로 나오는데 학교 밖에서는 불법 성매매 사업의 포주로서 활동하는 이중생활하는 캐릭터입니다. 겉으로는 소심하고 말 수 없는 평범한 남자아이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이상한 머리를 사용해서 그 추진력으로 그 불법 사업을 은밀히 진행하는 지수의 이중적인 면모는 드라마 속에 다른 주인공인 백유리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오지수의 이러한 이중적 모습의 재미와 매력을 느끼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오지수의 이중적인 면모는 청소년 범죄물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낸 캐릭터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성매매 사업은 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처벌법에 위반되는 뭐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 오지수라는 캐릭터가 그 김동희 씨가 배우가 이제 네. 열연을 했는데 네. 되게 모범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그 조용하고 얌전한 약간 네. 그런 이미지인데 정말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네. 극대화됐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지수의 성매매 사업이 법적으로는 왜 어떻게 반하는지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건 네. 저희가 알지만 네. 어떻게 반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수는 자신이 직접 남학생이라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었고 네. 핸드폰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성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뭐 폭력 아니면 뭐 강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실장이라는 다른 캐릭터 배우 최민수 배우였죠. 네. 네, 상황 해결하는 등 성매매 관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행위는 명백하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의 목적 인신매매와 함께 성매매 처벌법 제4조에 따라서 금지 행위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이고요. 네. 따라서 지수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네, 어쩌면 좀 당연한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네. 그런데 실제로 성매매라는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더 네.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드라마 속에서 지수가 연결한 성매매 대상에는 미성년자 여학생들, 자기의 같은 반 친구를 포함해서 네. 민희라는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성보호법에 먼저 위반되는 행위이고요. 청소년 성보호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매매 처벌법보다 더 특별법으로서 더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요. 약칭으로는 소위 뭐 아청법, 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결정적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요. 미성년자인 오지수가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성매매 알선자인 지수 또한 아직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이 성매매 처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또 미성년자라서 네. 또 못 받
받거나 좀 약하진 않을까 네. 또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자 받는다면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네 일단은 형법 제9조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되는데 지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2학년은 만 16세, 만 17세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부터 만 17세까지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처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제 성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에 이제 15년형을 미성년자에게는 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차별점이 있을 뿐이고 예. 엄격하게는 해당 그 주인공이 만약 이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됐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촉법소년이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게 또 뜨거운 감자잖아요. 촉법소년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법을 악용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취지는 어린 나이에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평생 이제 그런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는 쪽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화, 네. 교정 이런 쪽에 주안점을 뒀다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조항들에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해 행위를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만 19세 미만 그 학생이라고 해도 처벌되니까 자기의 나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될 거고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는 걸 오히려 이용하고 악용해서 그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일명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무기로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차후에 법률적인 개선점이나 향후 제도적인 개선점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좀 네.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결정적 장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친구는 지금 그 같은 반의 친구예요. 성매매라는 인물인 인간 수업의 다른 캐릭터 서민이라는 친구인데 역시 미성년자고 지수랑 같은 반의 그 동급생이잖아요. 네. 네. 예. 그 서민이는 여기서는 이제 가출 청소년이자 오지수와 백유리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로 나오는데요. 네. 학교에서는 일진 소위 얘기하는 일진 무리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한테 비싼 선물을 바라는 남자친구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서 이제 삼촌이라고 불리는 익명의 알선업자인 남자 주인공 오지수 그다음에 이제 이 실장을 통해서 조건 만남 성매매 행위를 하는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그리고 예. 또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이제 약간 미운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이제 짠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성매매하는 것 네. 자체는 좀 불법이고 나쁜 네. 행동이지만 네. 이 친구가 또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네. 그 그러니까요. 비싼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성매매한다라는 게 참 네. 좀 안타까운 네. 그런 또 캐릭터였습니다. 네. 예, 자 미니 조건 만남 행위가 만약에 들켰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네,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법에서 규정한 매춘 뭐의 네. 또 다른 형태로서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근데 이제 민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희가 하는 이런 조건 만남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조에서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에 만약에 이 행위가 들켰다라고 하는 경우에 민희는 먼저 청소년 성보호법 제37조를 통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조에 의해서는 성매매 처벌법 21조 1항에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7조 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로 예, 처벌되기보다는 이제 어떤 교화나 개선, 치료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 제1조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항을 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이 명확하고요. 뭐 성범죄를 겪은 아이들이 일생 그 충격 때문에 씻지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도 사회 곳곳 그림자 아래 이제 남아 있겠지만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큰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적지 않은 네. 충격을 받긴 했으나 또 계속 이렇게 곱씹어보다 네. 보니까 없는 일을 또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참 10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 사건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그렇죠. 조치가 좀 조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